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고 투썸 플레이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든 자! 진짜 잘 새기셨네. 훈훈하죠. 왜 맛있어요. 가이치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썸을 만든 자를 찾아서 투썸 플레이스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는 만난 자 개그맨 이은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투썸 플레이스. 그러나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었던 투썸 플레이스의 만든 자. 누가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투썸 플레이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그 궁금한 이야기 파헤치러 가보겠습니다.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너무 뻘쭘하니까. 아, 이거 뭐죠? 그냥 이거 광고인가요? 매일 다르게. 남주혁 씨네. 잘생겼다. 집에서 맨날 강재준 씨만 보다가 남주혁 씨 보니까. 오늘은 블랙그라운드. 블랙그라운드? 나의 오늘을 커피하다. 어, 너무 잘생겼어. 어, 약간 남주혁 씨를 만나러 가는 건가요? 그럼 너무 좋아요. 후! 아니에요? 저 집에 갈게요. 또 한 잔 하네. 한 편 더요? 자세히 봐야겠다, 남주혁 씨. 오늘은 아로마 노트? 아로마 노트? 나의 오늘을 커피하다. 투썸 플레이스. 아, 전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광고 두 편을 봤는데 지금 커피 얘기가 두 개 나왔거든요?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는 건가요? 특별 원두? 그러면 저희 콜롬비아까지 가야 되나요? 지금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혼자 혹시 혼자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커피 드시고 계신 거예요? 아, 혼자? 아, 원래 이렇게 혼자 다니는 편이세요? 이렇게? 아, 성격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투썸은 자주 애용하세요? 혹시? 네, 자주. 어, 일주일에 얼마 정도? 한 세 번? 투썸에서 약간 주로 애용하는 그 메뉴가 있으실까요? 저는 걸주가라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네. 그 투썸에는 사실은 원두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 그 원두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원두의 개발자들이 있거든요, 사실. 아, 그분들한테 혹시 궁금한 점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굳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마시면 좋은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럼 제가 그거를 일단 개발자를 만나가지고 궁금증을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친구 오긴 오는 거죠? 아마도요.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드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세 잔? 세 잔? 평소에 어떤 맛의 커피를 좋아하시는지? 신맛? 산미 있는 거? 그럼 요즘? 저는 약간 고소한 거. 아, 고소한 거? 네. 그럼 참기름 드시는 게 혹시 궁금하신 거나? 그냥 원두에 따라서 네. 어떤 디저트가 좀 더 잘 어울리는지 추천을 해주면은 이 원두 개발자가 있는 걸 혹시 아시는지? 어, 개발자분들이 먹는 꿀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네. 이런 거. 네, 지금 정말 많은 시민분들과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래도 흔쾌히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원두 개발자를 만나서 많은 꿀팁 점수를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가시죠. Let's go. 만든 자! 어디 계세요, 만든 자! 여기 계시나? 이건 푸들자르고 만든 자 어디 계신 거야? 든자 씨, 어디 만 씨예요? 충북 음성 만 씨인가? 어디 계세요? 잠깐만요. 어? 혹시 만든 자 맞으세요? 커피를 마... 진짜 대빵은 따로 있다. 아, 그럼 힌트 좀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 딱 보면 이분의 딱 알아차릴 수 있는 뭔가 단서. 잘생기셨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기셨죠. 정말요? 네. 어떻게 해? 근데 잘생겼어요. 네. 선생님도.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럼 잘생긴 게 아니네. 30대 남성. 예리한 눈빛과 안경. 유튜브. 여기 어디 계실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만든자 여기 계세요. 너? 와! 잠깐만. 저거 봐요. 관종이 맞다니까. 저기 만든자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또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긴요? 아니, 진짜 잘생기셨네. 아, 여기만? 야, 맞네. 30대 남성의 예리한 눈빛의 안경.
이게 다 원두예요? 네, 이게 바로 원두가 되기 전에 생두를 보관하는 생두 창고입니다. 생두 창고구나.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종류가 또 여러 가지인가요? 4개 국가에서 들어온 생두들이 있고요. 4개 국가? 콜롬비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다 진짜로 커피 하면 딱 생각나는 나라네요. 다. 그렇죠. 네. 온도랑 뭐 습도, 뭐 약간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가장 좋은 환경인 거예요? 생두를 보관하는 최적의 온도 조건은 이제 실온 조건으로 보관을 하고 습도는 40%에서 50% 정도 이렇게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 약간 그렇게 보관하나요? 그렇죠. 약간 좀 서늘하지 않아요? 여기요? 와, 이 무거운 거를 여기다 옮기는 건가요? 네, 여기에 지게차를 이용을 해서 이제 넣어주면요 자동으로 로봇이 와가지고 이거를 한 백을 집어줍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자동으로 생두를 추입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 기계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기계예요? 생두가 외국에서 수입이 되면은 그 생두를 한번 깨끗이 처리를 한 다음에 로스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처음에 하는 과정 풍력 선별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석발 과정이 있습니다. 네. 아, 처음엔 잔바리 같은 애들 한번 빨아들이고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무거운 돌 같은 걸 빼버리고 맞습니다. 네, 또 세 번째 또 있나요? 그 다음에 금속 검출을 합니다. 아, 가장 중요하지.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사람이 먹을 거니까. 아, 그럼요. 아니, 그러면 이 투썸 커피를 만든 자잖아요. 네. 근데 혹시 혼자 다 만드신 건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만든 자 키가 크시다. 10kg 감량 호리호리 홈을 하셨다. 로스팅 플랜트.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낭. 안녕하세요. 그 약간 두 번째 만든 자를 제가 찾으러 왔거든요. 아, 네, 제가 만든 자네요. 바로 찾은 거예요. 원태님 여기가 그 로스팅실이라고 했잖아요. 네.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인가요? 저희 커피 원두를 볶아주는 설비예요. 뭐 보시면 굉장히 좀 덩치가 좀 크죠? 진짜 엄청 크네요, 진짜. 네. 여기 앞에 있는 컴퓨터 화면하고 이게 그대로 축소본이에요. 이게 로스팅 되는 과정을 컴퓨터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로스팅을 한 후에 그 원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상품으로 잘 로스팅이 됐는지 저희 담당 로스터들이 이제 샘플을 채취해서 이제 분석실로 이제 가서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검사? 뭐 원두의 컬러라든지 남아있는 수분율, 그 다음에 커피빈의 밀도, 그 다음에 저희 점포와 똑같은 환경이 돼 있어요. 네.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똑같이 그라인딩해서 커피를 만들어서 수출해서 아메리카노로 반응 테스트까지를 해야 이제 정상품인지 불량품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엄청난 과정을 거쳐야 또 저희가 매장에서 맛볼 수 있는 거구나. 네. 아니 그러면 저기에서 지금 포장이 돼서 다 여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갓 이 로스팅한 이 원두를 언제 먹어야지 가장 맛있는 원두일까요? 우선은 이제 갓 볶은 커피가 맛있다 뭐 이런 이제 광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갓 볶은 거는 맛이 올라오지 않고요. 오히려 원래는 에이징 기간이 있어요. 모든 음식이든 숙성 기간이 필요하구나. 만들어진 지 한 7일부터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이제 두 번째 만든 자시잖아요. 근데 세 번째 만든 자도 있다고 하는데 단서를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네, 여성부 일단 약간 토끼를 닮은 커피를 사랑하는 여자. 여기가 개발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카페 같은데? 와, 향기가 너무 좋다, 이거. 커피 향이 너무 좋네요, 이거. 근데 잠깐만, 이런 대박 커피를 만드신 분이라면 혹시 그 세 번째 만든 자가 아니신가요? 마지막 깡총깡총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투썸의 특별한 원두를 만든 자 이 세 분을 모두 찾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투썸 플레이스의 특별한 원두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취향에 따라서 딱 들어갔을 때 원두를 고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저희는 두 가지 원두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맛이 달라요. 저희 블랙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좀 다크 쪽에 가깝고요. 이제 신맛이나 이런 거는 좀 없는 대신에 좀 묵직한 바디감이나 단맛이 좋아요.
그리고 저 아로마 노트의 블렌딩에 들어간 생두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로마 노트의 생두? 네. 네. 거기에 들어간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 내추럴 프로세스 커피를 사용을 해요. 이 가공법의 장점은 그 과일이 갖고 있는, 과육이 갖고 있는 단맛이나 과일 향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풍부한 과실량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생각은 쉽게 했어도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미국에 있는 이제 서부의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뭐 시애틀 이런 데를 쭉 돌아보면서 한 4, 50군데의 매장을 들어가서 얘네들은 어떤 방식으로 원두를 선택하고 어떻게 블렌딩하고 추출하고 그다음 제공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장조사를 맡겼고요. 이렇게 탄생, 어렵게 탄생한 투썸의 원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분은 살면서 이 몇 잔의 커피를 마셨는지 이제 하루를 돌이켜보면은 내가 오늘 물을 마셨나?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물보다 커피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진짜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아마. 약간 이렇게 칼로 살짝 베이면 커피가 나올 정도? 그만에 커피가 흐른다라고 할까?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뭐요? 저희 투썸에는 두 가지 원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라인더가 두 개잖아요. 네. 근데 겉으로 보면은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죠? 네, 그냥 약간 색깔만 다른 느낌? 근데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날이 다른 날을 쓰고 있어요. 블랙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플랫버라고 해서 이제 날이 평평한 날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커피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한번 드셔보셔야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입안 가득 되게 다크초콜릿 그 함량 높은 거 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렌치코트에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드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잠깐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요? 네. 제가 외지에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됐죠? 보시면 크레마가 굉장히 확실히 산미가 블랙그라운드랑은 확실히 틀리네요. 풍미가 엄청 확 올라왔어요. 네, 다르죠. 짱이었어요, 짱. 치얼스. 그 음료랑 가장 어울리는 디저트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블랙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박스 케이크라고 있거든요. 이 커피에 약간 깔끔한 블랙그라운드랑 먹었을 때 달콤한, 깔끔한 아로마 노트랑 어울리는 조합은 뉴욕 치즈케이크예요. 진하고 약간 꾸덕한 그 맛에 지루할 때쯤 상큼함이 들어오는 거죠. 살짝 느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산미를 더해서. 네. 이 두 개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 진짜 제가 느낀 거는 개 맛있어요. 매장마다 이 꿀조합을 입간판을 만들어가지고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알지. 솔직히 이게 너무 꿀조합인데 사실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투썸의 만든 자를 찾아라, 첫 만든 자로 투썸의 특별한 원두를 만든 자를 만나봤습니다. 정말 오늘 진짜 제가 커피도 직접 만들어보고 커피도 배우고 참 맛있는 시간이었는데 다음엔 어떤 만든 자를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투썸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는 만난자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만난자 다음에 또 만나자. 가자 얘들아. 빨리 저기 로스팅 해야지 바보들아.